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몇 시간 정도를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카를로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통계역학에서 어떤 이제 물성을 계산하는 수치적인 방법론 중에서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통계역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야의 수치 해석, 그 숫자를 이용해 뭔가를 계산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물리 시간에 배우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통계물리에 주로 사용되는 이제 그런 위주로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강의는 이 몬테카를로 이제 수치 계산인데, 수치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간의 백그라운드 지식을 지금처럼 이런 이론 수업을 통해서 조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간단한 이론을 소개한 후에는 컴퓨터 화면에서 직접 이제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서 보여드리면서 이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몬테카를로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그 개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몬테카를로는 무엇이냐? 몬테카를로는 다름 아닌 여기 이제 적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Stochastic Numerical Method for Summation or Integration. 자, 이제 각각의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치 방법이에요. 뭔가를 계산하는데 뭘 계산하느냐? 제일 기본적으로 덧셈을 하는 거예요. 덧셈 아니면 적분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물리 역학 법칙을 푼다. 역학 법칙을 푼다는 것은 뉴턴 방정식을 푸는 거죠. 뉴턴 방정식을 푼다는 게 결국 미분 방정식이니까 적분을 해야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 덧셈과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시그마 어쩌고 아니면 뭐 인티그럴 어쩌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생소하실 텐데, 스토캐스틱하다 이건 뭐냐면 그냥 확률적이다 이런 말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확률적이다. 자, 우리가 수학 계산을 하는데 수학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계산을 하는 거죠. A는 B다 그러면 하늘이 두 쪽이나도 A는 B인데, 이 확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확률은 확률적으로만 옳은 거죠. 확률적인 스테이트먼트는 확률적으로만 옳지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물리 계산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제 소개 드리는 것이 확률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률 이론에 기반해서 정확한 계산 방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아직도 이제 좀 생소하시겠지만 뭐 계속 강의를 이어가다 보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간단한 이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역사적으로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이제 시도된 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부폰이라는 이제 18세기의 프랑스 사람이 파이를 계산하는, 3.14를 계산하는 아주 간단한 걸 룰을 찾아냈는데, 여기 옆에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집에 어떤 마루가 있으면 이제 마루짝이 이렇게 있겠죠, 마루짝이. 거기에다 내가 이제 이 빨간색이 이제 바늘이에요, 바늘. 이제 바늘을 무작위 눈 감고 던져요. 그럼 어떨 때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바늘이 금 위에 머물러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 던져봤더니 바늘이 뭐 이렇게 금을 안 밟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거 여러 번 던졌을 때 그럼 과연 이 내 바늘이 이 금을 밟고 있는 횟수, 그 빈도수가 얼마냐? 이제 그 빈도수를 계산을 해보면 놀랍게도 그게 이제 수학 문제죠. 잘 정의된 수학 문제고, 근데 계산해 보면 그 계산 결과 이제 파이가 그 속에 답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바늘을 한 100번 던져서 그 포뮬러 비교를 해보면 바늘을 던진 실험을 통해서 파이 값을 내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몬테카를로 메소드의 이제 시초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명백히 이제 확률적이죠.
바늘을 던져서 경우의 수를 세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이제 몬테카를로 계산이 처음 이제 시도된 게 이제 엔리코 페르미가 1930년대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기록이 뭐 논문이나 이런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엔리코 페르미가 개인적으로 이런 걸 했다더라. 뭐 이 정도 레벨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이 남는 것은 이제 스타니슬라프 울람이 1940년대에 이제 소위 말하는 마르코프 체인에 기반한 몬테카를로를 처음 이제 제안을 했고요. 자, 마르코프 체인이란 말은 이제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선 바로 폰 노이만, 그 유명한 폰 노이만이 이게 진짜 그야말로 대단한 거다. 이걸 이제 직감을 하고 이걸 이제 컴퓨터로 들고 가서 이런 계산을 컴퓨터를 통해서 최초로 시도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여러분 컴퓨터 역사를 보면 이제 애니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니악에서 폰 노이만이 이제 처음 이걸 이제 수행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1953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몬테카를로의 아주 혁신적인 알고리즘이 처음 제안이 돼요. 이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은 이제 내가 아이징 모델을 시뮬레이션 할 때 이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이제 그때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메트로폴리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1953년에 이 다섯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메트로폴리스, 그 다음에 로젠블루스 이 부부고요. 그 다음에 텔러 앤 텔러, 텔러도 역시 이 부부예요. 이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에드워드 텔러죠. 우주론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그 텔러예요. 이 사람이 이제 볼츠만 문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 양상불 레버리지를 계산할 때 몬테카를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때 제안한 알고리즘을 후세의 사람들이 이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저자가 보시다시피 다섯 명인데 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으로 불리게 되었을까? 이건 이제 이 역사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2000년대 초반에 로젠블루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회고록 같은 그런 이제 몬테카를로가 이제 생긴 지 50주년 되는 그 2003년에 APS 미팅에서 특별 세션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로젠블루스가 그때 히스토리를 이제 얘기하면서 다시 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이 메트로폴리스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뭐 페르미니, 울람이니 뭐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옵니까? 다 이제 그 당시에 핵물리 하던 사람이시죠. 다 이제 결국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니 뭐 아무튼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게 그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인,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제 전산자원이라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았으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였던 거죠. 그래서 메트로폴리스는 다름 아닌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연구소에 그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해 준 사람이라고 해요. 컴퓨팅 리소스. 그래서 이제 로젠블루스 말이 실제 모든 일은 자 에드워드 텔러가 몬테카를로로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줬고,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 두 부부가 밤낮을 새가면서 열심히 해서 이 알고리즘을 완성하고 코딩도 다 했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 이 텔러의 와이프께서 프로그램을 좀 돌렸다. 그리고 메트로폴리스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이제 컴퓨터 그 컴퓨팅 타임을 줬다. 계정을 줬다. 그때 후세 사람들이 이 사람 이름을 붙였더라. 뭐 이게 이제 로젠블루스 주장이고, 에드워드 텔러 주장은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사람이 전부 다 공동 연구를 해서 이 알고리즘을 다 만들어냈다. 이제 그게 이런 논란이 있지만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어떤 수학적 혹은 이제 물리적인 계산 방법에 몬테카를로란 말이 들어갔을까? 이제 그 몬테카를로란 말이 들어간 이유는, 몬테카를로란 이름을 붙인 사람은 이제 울람과 메트로폴리스가 이제 붙였다고 그래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분 이제 몬테카를로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 몬테카를로는
몬테칼로는 다름 아닌,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시면 그 인물 그릴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이태리가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있고, 여기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죠. 여기가 이태리고, 여기가 이제 프랑스고, 여기가 이제 이태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모나코라는 작은 도시국가가 있어요. 모나코. 자, 이 몬테칼로는 이 모나코라는 이 도시국가에 있는 유명한 카지노예요. 카지노. 자, 카지노가 뭐 하는 거냐면, 주사위를 굴려서 이제 내기를 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산 방법이 확률에 기반을 했고, 이런 카지노에서 하는 일과 다른 데가 없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암호명으로 이제 몬테칼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에서부터 이 모든 게 전부 다 확률적이고, 따라서 이제 어떤 일이 확률적으로 벌어진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계산에는 통계적인 오차가 항상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몬테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계산을 하는 게, 몬테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래더라. 그래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그 계산 방법에 어쩔 수 없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통계적인 에러를 어떻게 잘 컨트롤하고 그걸 잘 이해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주사위에 눈이 1, 2, 3, 4, 5, 6이 있는데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이건 수학적으로 6분의 1이죠. 그렇지만 내가 주사위 6번 던졌을 때 1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번이냐? 한 번이에요. 그건 할 때마다 다르죠. 어쩔 때는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한 번만 나올 수 있고, 어떨 때는 6번 다 1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통계적인 에러라고 부르는데, 그 통계적인 에러의 크기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몬테칼로 계산의 그 결과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몬테칼로의 가장 여러분이 구글이나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몬테칼로 메소드 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파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몬테칼로 파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좌표축이 여기 있죠? 이 좌표축에 이 파란색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안에 반지름이 1인 그런 내접원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려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그 점을 N개를 찍을 거예요. N개의 점을 찍어요. 점을 N개를 찍는데, 자, 요 파란 사각형 안에 들어가게 내가 랜덤 넘버를 부르는 거야. 랜덤 넘버 2N개를 불러가지고,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랜덤 넘버를 이제 불러가지고,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다 막 점을 막 찍어. 무작위로 막 찍어요. 아까 부푼이 바늘을 막 던지듯이 아무 생각 없이 점을 막 찍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어떤 점은 동그라미 원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점은 동그라미 바깥에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전체 던진 주사위가 있는데 점을 N개를 뿌렸는데 그 중에 빨간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걸 한번 그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경험적인 확률이라고 부르죠. 경험적인 확률. 그 경험적인 확률은 수학적인 확률과 똑같아져. 언제? 그런 행위를 무한히 많이 하면. 그렇죠? 그럼 이게 수학적 확률을 가고, 그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내가 점을 뿌린 도형의 면적 4죠. 분의 내가 관심 있는 그 영역의 면적. 파이 알 제곱해서 파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요 양은 4분의 파이예요. 이게 확률의 정의죠. 그렇죠? 그럼 이제 몬테칼로라는 건 뭐냐? 자, 몬테칼로라는 건, 자, 여기까지 이제 수학적인 스테이트먼트인데, 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극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런 점을 무한번, 바늘을 무한번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것은 그 리밋을 빼버리고 그냥 내가 충분히 많이 점을 던져서 그때 던진 점 중에서 원 안에 들어간 요 점의 개수를 세서 비율로 해보자. 이게 바로 몬테카를로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요 리밋을 없앴으니까 이제 n이 충분히 커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얼마나 커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근사예요. 근사가 아니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이거는 의미가 없는 식인데 이 의미가 없는 식이 의미가 생겨요. 언제 생기냐? 요게 그러니까 요 식이 정확하게 파이하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에러만 내가 알수 있으면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근사식이. 그렇죠? 그럼 그 이제 그걸 우리가 스태티스티컬 에러, 통계적인 에러라고 부르는데 자, 그 통계적인 에러가 얼마가 되는지 원의 면적을 이용한 이 경우에는 쉽게 통계적인 에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봅시다. 자, 이 컴퓨터 알고리즘 가르쳐 준다면서 또 수학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전부 다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적으로 그 알고리즘이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제 전부 다 수학을 좀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컴퓨터 알고리즘 개발하는 사람들은 거의 수학자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 문제를 이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열미통계 원에서 독립시행이란 말을 이제 귀에 모시박이도록 들었을 거고요. 자,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률이 고정되어 있어요. 지금의 이 경우에는 확률이 4분의 파이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어떤 점을 찍었을 때그 점이 원 안에 찍힐 확률은 4분의 파이였잖아요. 그런 이 성공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 일 혹은 이제 시행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n번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점을 내가 여기 찍었으니까 다음엔 여기다 찍어야지. 아니면 지금 여기 찍어서 그 근처에 찍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이전에 찍었던 점의 위치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말로 무작위적으로 막 찍는 거. 그걸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 것을, 그러면, 그랬을 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걸 n번 했을 때 내가 성공한 횟수가 몇 번이 되겠는가? 그건 할 때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자, 그할 때마다 다 다른데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n번 다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런 성공한 횟수가 따르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항 분포라고 불러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고 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한 번의 성공 확률 4분의 파이 그리고 몇번 시행을 했는가 n 그래서 그냥 기호로 이렇게 써요. 이때 여러분 열미통계원에서 무엇을 공부했냐면 독립 이항 분포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랬을 때 그러면 성공 한 횟수, 여기서 그 n인이라고 쓴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횟수의 평균값 할 때마다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평균값은 굉장히 단순하게 한번 성공할 확률 곱하기 내가 그 일을 한 횟수 따라서 4분의 파이 n이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분산도 계산할 수 있어요. 분산이란 건 뭐냐면 매번 던졌을 때 나온 그 결과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러면 독립시행의 경우에는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다 유도를 해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이 분산이 n에 비례한다. 평균도 n에 비례하고 분산도 n에 비례하다. 그래서 이걸 뭐 큰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이제 수업 시간마다 강조를 했는데, 그걸 기억이 안 나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몬테카를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내가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했으면 평균값은 이게 되고 분산은 이게 되더라. 요 앞에 거는 내 여러분이 까먹어도 상관없는데 여기 이게 n이다. n의 1승에 비례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평균과 내가 분산을 알았으면 그걸 어디다 써먹느냐? 평균과 분산을 알았으면 내가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원 안에 들어간 횟수는 다름 아닌 평균으로부터 기껏해야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정도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주장을 해도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이항분포예요. 혹은 이걸 이제 여러분들 그 열미통계 시간에선 얘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센트럴 리밋 티어렘 혹은 뭐 큰수의 법칙 그리고 뭐 여론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알아야 실제 내가 던졌을 때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아까 주사위 얘기를 했는데 주사위가 1번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정도만큼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요 결과를 대입해 봅시다. 자, 평균값은 4분의 파이 곱하기 n, 분산은 자, 이건 뭐 꼭 기억 안 해도 된다고 했고 n이었죠. 분산이 n이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이에요. 자, 근데 아까 몬테카를로에서 파이를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죠? 파이를 요 극한을 빼고 계산하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몬테카를로에서 근사적으로 구한 파이예요. 그럼 이제 요거 몬테카를로는 이렇게 파이를 계산하기로 했죠? 그럼 이제 n 인사이드가 요런 관계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거기 그것을 n분의 4로 나눠주면 여기서 파이가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앞에 어쩌고저쩌고 중요한 거는 루트 n을 n으로 나눴으니까 루트 n분의 1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몬테카를로로 계산한 이 파이의 근사값은 파이가 아니에요. 파이가 안 나오는데 좋은 점은 파이로부터 대략 1 나누기 루트 n 정도만큼 떨어져 있겠구나.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파이를 소수 내가 여기다 쓰면서 얘기할까요? 자, 내 몬테카를로를 가지고 파이 값을 계산하고 싶은 내가 3.14 이 정도까지 내가 알고 싶어요. 아, 그럼 이거 유효 숫자 세 자리를 알고 싶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 유효 숫자 세 자리를 알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태티스컬 에러가 요 자리를 건들면 안 되죠? 안 되죠? 스태티스카 에러가 크기가 얼마 정도야 되는 거야? 에러의 절대값이 10의 마이너스 3승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스태티스카 에러가 이게 대략 루트 n분의 1이니까. 그러면 n을 내가 100만 번 이상 반을 던져야지 유효 숫자 세 자리로 파이를 알겠구나.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기초적인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고 이걸 이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강의를 연달아서 예, 들어주시길 바래요.